동생만 된다? 안 된다? 분명히 왜 집에서 동생이나 언니랑 그런 일 있지 않습니까? 네. 라면 끓여 먹을 거야? 안 먹어 안 먹어. 한 입만 달라 그러지 마. 아니 안 먹어 안 먹어. 끓이는 순간 젓가락 들고 오는 경우 있지 않습니까? 한 입만. 머리 떼고 싶어 진짜. 공격적인 사람이 아닌데 네. 이런 생각이 든다는 건 제 잘못이 아니고 그 한 사람의 잘못이라는 거예요. 저는 거짓말당 하면서 침착맨을 다시 보게 됐어요. 하나도 안 침착해요. 예, 아니, 네. 제 먹고 살라고 이름 붙여 한 거예요. 그러니까. 엉망이 엉망. 이름과 달라요. 예, 그때만큼은 저 침착맨조차도 침착한 걸 유지를 못하는 거예요. 한 입만 안 된다? 안 된다. 아니 이제 집에서 이제 와이프가 라면을 끓이면 네. 안 먹는다고 한 입 먹다가 자기가 반 이상을 먹을 때가 있어요. 아. 가끔 막 때려주실 때도 있는데 근데 더 기분 나쁜 건 한 입만 하고 내가 계란 하나 해놓는데 계란을 먹어버리면 손딸이 뒤집어요. 그냥. 정말? 네. 그건 못 참죠. 근데 한 입만이 진짜 사람 좀 치사하게 만들고. 근데 저 때는 보통 뭐 수박밥은 먹잖아요. 한 입만이 와요. 입만이가 와요. 입만이가. 입만이가 와요. 입만이 와요. 입만이. 그래, 입만아 그래 하나 먹어. 근데 한 입만이 먹는 포착을 하면 근처 반경 10m 이내 입만이들이 다 와요. 아 풀렸구나. 얘는. 맞아. 개밥 화장실처럼. 제일 약하다. 개방 화장실처럼 와가지고 다 이용을 합니다. 한 입만 하면 한 입만 하고 허리를 확 물어버리면 에이 노인과 바다처럼 사고가 또 남아. 심지어 한 입만 하다가 자 손가락도 물렸어요. 그러면 이제 어떻게 되냐면 봐봐 요만큼 나갔어요. 그럼 이제 마지막 입만이가 와서 가능하지 않을까? 야 이거 이렇게 들고 있어요. 근데 요만큼 붙어있었는데 나도 못 먹었어. 아 미안해 나 먹어야 되면은 원수가 돼. 아, 그걸 안 주면. 그러니까 한 입만 허용하지 않아서 원수가 생긴 거예요. 난 먹지도 못하고. 그렇게 돼버리기 때문에 네. 한 입만 굉장히 위험하다. 아, 근데 학교 다닐 때 왜 숟가락만 들고 다니는 애들이 있잖아요. 도시락 가지고 다니는 애들이 지금도 그러고 다녀요. 만련이도 그런 친구 아니에요? 입만이 같은데. 아니, 저 성격을 보시면 아시는. 네. 되게 온순하고. 머리 깨고 싶어요, 진짜. 좀 보호비 명목으로 좀 주고. 보호 채널. 그쵸, 네. 보호 채널. 주고. 그래, 나 지켜줘. 그때 알았어요? 그 개념을. 보호비명 그 개념을. 예, 예. 전 하수인이요. 하수인. 한돌만이. 입만이가 시키면, 야, 한 입만 달래. 그러면 가져가. 그러면 갖고 오면서 와리 뛰고요. 와리 두 개 뛰고. 뭐. 다치고. 아, 그러니까 이제 그게 유통망이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몇 번 거치잖아요. 네. 그러면 나중에 그 준애가 맞아요, 걔한테. 맞아, 이만큼 줬는데 도착한 거 하나예요. 예, 예, 예. 자, 그러면 이제 한번 또 연결해 볼까요? 채팅창 나오네요. 한입만 충 뭐 이런. 예, 예. 안녕하세요. 요즘 젊은 사람들 사이에서 친구들끼리 한입만 이런 거 있습니까? 많죠, 한입만. 어, 그래? 어. 그러면은 네. 어떻게 하세요? 주세요? 아니면 야, 꺼져 그래요? 오, 그게 제가 한입만 주인데. 아, 입만이시군요. 입만이구나, 입만이. 한입만 하면 주는 친구들도 있지만 안 주는 애들도 있을 거 아니에요? 안 주는 친구는 잘 안 사귀죠. 아, 그러니까 이게 입만이들이 이게 문제야. 아니 안 주는 건 당연한 건데 안 주면은 서운해한다니까요. 아니죠. 저는 그 정이 많은 친구들을 많이 사귀어서. 아, 형제 자매 많은 친구들이 정이 많거든요. 그렇죠. 그럼 친구 사귀기 전에 물어봐요. 너 형제가 어떻게 되니 물어봐요? 어 당연히 물어봐야죠. 야. 아이고 배야. 아이고 배야. 기분이 막막하시네. 예, 너무 재밌었어요. 감사합니다. 나중에 또 참여하세요. 고맙습니다. 예. 자 다음 분 연결해 보겠습니다. 허경환 씨 아니에요? 허경환 씨. 안녕하세요. 한 입만 가능하다, 안 된다. 저는 조금 반대합니다. 오, 아, 그쵸? 한 입만 달라고 해서 안 주면은 너무 쪼잔해 보이잖아요. 그걸 이용하는 것 같아요, 한 입만을 하는 분들이. 아, 제가 볼 때는 많이 좀 뺏기신 것 같은데, 맞습니까? 그 분들이라고 하셨거든요. 많이 뺏겼죠? 그래서 저는 약간 좀 넉넉히 시켜요. 많이 뺏겨서 그런 건 아닙니다. 아니 왜냐면 이 두 분이 학창시절에 많이 뺏기셨대요. 예, 자 1대1인데요 한 분만 더 연결해 보겠습니다. 아, 안녕하세요. 안녕하세요. 한 입만 된다 안 된다? 한 입만은 무조건 된다고 생각합니다. 무조건 된다. 하나를 풀로 시켜서 먹는 것보다 한 입만 달라고 해서 먹었을 때가 더 맛있잖아요. 그건 맞는 얘기야. 예. 맞아, 남의 거 먹을 게 맛있죠. 맞아. 친구가 시켰을 때 친구가 먹기 전에 먼저 먹는 스타일이라서. 입만이들이 두 종류가 있거든요. 선입만하고 후입만이 있어요. 아. 되게 악성 입만이. 선입만. 진짜 이거 국가 법으로 이거 정해야 돼요. 못하게. 지금이라도 사과에 말씀할 수 있는 기회 드릴게요. 어떠세요? 요즘은 또 코로나 시대라서 맞아요. 많이 예. 먹고 있는데 코로나 끝나면 더 많이 뺏어 먹도록 하겠습니다. 아, 더 많이.
죄송한데 당하는 사람 입장은 생각 안 해봤어요? 너 한번 만나자 너. 어? 너 때문에 내가 갖고 다니는데 고생 얼마나 줄 알아? 뺏기긴 했는데 많이 뺏기지는 않았어. 2대1로 된다. 입만이 왜 이렇게 많죠? 그중에 한 명은 진짜 무슨 기업형 입만이었어요. 코로나 끝나면 본격적으로 뛰어들겠다.